오늘은 오랜만에 케이스 리포트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남성분이시고요. 라인으로부터 전두부, 정수리 중간까지 탈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M자 탈모로 시작해서 전두부, 정수리 중간까지 탈모가 진행된 분인데요. 면적이 다소 넓죠. 그때 복합으로 채취를 했어요. 복합으로 채취할 때는 몇 가지 장점이 있죠. 무엇이냐면 일단 비용이 탄력적이죠. 비절개를 선호한다고 해서 비절개를 일색으로 하는 것보다 절개를 다만 몇 퍼센트 넣으면 그만큼 완충작용이 있고요. 비절개로 한 3,500모 이상 채취를 할 때는 투블러로 깎거든요. 근데 투블러로 깎기가 힘든 분들 있잖아요. 정말 2, 3일 후부터 출근해야 된다. 그럼 비절개 비삭발로 한 모 한 모낭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또 30%가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절개와 비절개를 섞으면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모수를 정말 웬만큼 7,000모 정도까지도 채취가 가능하죠. 이분은 비용적으로 머리 안 깎아도 되는 이유로 복합적으로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고 3개월째 보시다시피 이식한 것도 다 안 빠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원래 있었던 기존모 사이사이에 빼곡촘촘하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모 일시적인 동반 탈락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게 없어요. 우울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7개월째 7개월이면 아직 반 정도 왔을까 싶은 시기인데 보시면 벌써부터 좋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를 해도 사실 머리카락이 빠져있는 분은 아니고요.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비춰보는 정도가 보다 더 넓게 환하게 비춰보이시는 거죠. 3개월, 7개월 이 정도면 이미 졸업하셔도 될 것 같은 정도의 밀도를 이미 유지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좀 경과가 빠른 이유는 이식을 할 때 있었던 솜털들이 유지가 되면서 이식모가 또 다 안 빠지고 자라니까 3개월째도 벌써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7개월째 올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모발 이식을 하던 13년 전에는 이렇게 됐다 올라가는데 요즘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빠르고 최종 결과도 더 좋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